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하이브 살펴보시죠. 32만 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0.6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진입을 했고요. 현재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성장률 19.2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편입했던 아프리카TV 한번 살펴보시죠. 12만 8,200원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아프리카TV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탄력이 좋았네요, 이 종목이. 혹시 뭐 수정 전략 있으십니까? 수정 전략은 따로 없고요. 우선 뭐 믿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아프리카TV가 그전에 뭐 별풍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광고 플랫폼 회사로 좀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광고 쪽에서의 뭐 그냥 상장된 주식 그 기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 카카오 다음에 아프리카TV에 대한 그런 그 좀 그 시장에 대한 평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 온라인 이제 광고 플랫폼 시장 쪽에서의 발달과 함께 지금 현재 아프리카TV 뭐 2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100%까지 올랐는데, 이 펀드먼트를 기초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 한 줄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믿고 가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반도체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호실적을 전부 다 기록을 했는데도 주가가 생각만큼 최근에 좀 못 갔어요.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에 대한 이 피크아웃, 이 고점 논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점 논란이라는 부분이 이 수요자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생산자와의 어떤 의견이 불일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 반도체 업종에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램이나 낸드에 대한 가격이 하반기 때 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수요자 측면에서 한마디 고객이죠.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이 코로나로 있고 또 이제 뭐 서버에 대한 어떤 원활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램과 낸드에 대한 드램, 특히 드램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향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객사가 이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익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신경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런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이 전방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주가가 이 펀드멘탈을 수렴하지 않고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주가로 측면에서 다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때는 뭐 클라우드나 또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3개월 연속 100억 달러의 반도체는 지금 수출 호조세를 보였거든요. 7월 달에도 이제 드램 가격 4달러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이런 그 피크한 논란만 없으면은 충분히 지금은 어떤 슈퍼사이클 구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럴 때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을 한번 좀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장비나 중소형 업체를 많이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남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을 딛고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진입이 좀 괜찮은 시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뭐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시초가 이 종목에서 나온 종목 중에. 그렇죠. 네. 저도 지금까지 추천 종목 중에서 제일 시총이 큰 종목이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이 SK하이닉스가 그대로 이제 그 드램
어떤 가격에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와 직접적인 더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 달간의 흐름 봤을 때는 중소형 그 반도체 업체들이 좀 주가를 더 좋았어요. 한마디로 이제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이 뭐 반도체 펜 좋아진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와 또 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이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서의 주가 측면에서 약간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이런 D램 가격과 또 낸드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신경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 3일 연속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급적인 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2.69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D램 가격도 4달러 넘었고 수출도 지금 100억 달러를 계속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때는 최대 지금 영업이익을 4조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이렇게 실적 추정치 높아지지만 주가 떨어졌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 괴리율 차이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봤을 때도 투자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뭐 M16 공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 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파운드리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활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문제가 많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제 12만 1000원으로 주가를 끝났는데 충분히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하반기 때는 이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투자 부분은 계속 활발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영업이익을 4조로 잡았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매크로 지표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현재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